일단 상대 미드 레넥톤인데 탈론으로 미드 레넥톤 솔직히 답도 없거든요. 답도 없는 미드 레넥톤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으면 답을 만들면 되죠, 근데. 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답이 없다? 그러면은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답은 절대 없지 않아요. 답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 답은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었냐고요? 또 화나게 하시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레넥톤 이 상황이면은 지금 계속 레넥이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씨, 2레벨 지켜가지고 깜짝 놀랐네. 나이스. 근데 이거 레넥톤 먼저 집 보냈다. 집안 간다고 이걸? 오케이. 이러고 집 갔다 오면은 나는 롱소드 하나 더 들고 시작하겠다. 오답도 답이라고요? 또 화나게 하시네.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나빠요. 이제 레넥톤 집 갔다 오면은 나는 스펠이 없어서 상대 리신 오잖아. 그럼 죽어야 돼. 엄청 나빠. 여러분들은 이런 플레이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레넥톤 2레벨 찍는 타이밍이었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플래시만 빠졌어.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아, 근데 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딜교는 이제 질 수가 없어서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스턴 빠졌고. 신재호가 레드 뺏었네. 잘했다. 스턴 또 빠졌죠? 스턴 빠지면 딜교 한 번. 이렇게 슥 빠져나오면은 타워 안 맞고 딜교 할수 있죠. 이러면 미드 또 끝이야. 레넥톤 CS 못 먹어. 레넥톤 상대로 초반에 주도권만 잡으면 할만해요. 근데 이 친구 분노 스택 쌓여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네. 알아서 빼주네. 레넥 미드 일단 탈론 상대로 라인전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초반에 제가 이득을 받아가지고 유리해 보이는 거고. 끝났죠, 이러면? 레넥톤 또집 갔다 와야 되지. 원래 탈론 카운터픽으로 뽑는 거예요. 탈론 카운터픽. 집 갔네. 여따 와드 해놓고 한라인 먹고 집 갔다 오자. 집 가서 티하면 싸우면 되겠다. 안 죽은 건 아쉽긴 한데 지금 레넥톤이랑 CS 20개 차이나요. 이미 라인전은 끝났어. 뭐 레넥톤 6레벨 찍으면 솔킬각이 안 나오겠지만 라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로밍 다니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애초에 레넥톤, 미드 레넥톤 상대로 탈론이 주도권을 잡고 라인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게임은 반 이상 나한테 넘어온 거야. 라인전. 봐봐. 선템을 첨가버섯 사왔죠? 이러면은 탈론 상대로 킬각도 안 나와. 얘가 탈론의 킬각을 볼 수가 없어. 솔 킬각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렙 때 플레이가 완전 베스트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플레이도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 레넥톤 CS를 다 태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딜교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선육랩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턴 내가 킬각 볼수 있는 타이밍이거든. 이렇게 킬각 보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일부러 6레벨 아닌 척 그냥 이렇게 연기하다가 레넥톤 거리 줄때 미니언 쳐서 6레벨 찍고 들어가서 킬 따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끝났다는 게 지금 느껴지죠. 미드 라인전은 집 가서 신발에 롱소드 투자로. 미드 카운터픽 상대로 CS 30개 차이. 경험치도 한 1렙 차 이상은 나겠네요. 레넥톤이 지금 버린 라인만 한 3라인 되지 않나? 레넥톤 그래도 6레벨은 찍었죠. 딜교는 이기겠지만 이제 킬각은 보기 어려울 거야. 방금 스턴 빠졌, 그러니까 스턴이 빠져 있어가지고 스턴 빠졌을 때는 그냥 타워 안으로 깡큐 쓰고 들어가도 돼요. 이거 상대 레드 타이밍이니까 나 레드 혼자 들어가 봐야겠다. 들어간다고 픽만 찍어 놓고. 이거 칼레브리 나왔으니까 여따 와드 해놓고. 일단 칼레브리 내가 먹자 그럼. 아, 맛있다. 이러면 리신이 이렇게 바로 오는 건못 보긴 하겠지만 칼레브리 쪽으로 돌아가는 동선은 보이기 때문에. 이거 1350원 모아가지고 기동신에다가 톱날 롱소드 살돈 모으자. 그냥 한라인 빠르게 지우고 바텀 로밍각을 잡자 지금. 이거 상대도 무조건 거의 바텀으로만 게임 풀려고 할 거거든요. 거의 무조건이야 그냥. 쉔, 리신, 레넥톤 이런 식으로 막 5인 다이브 볼 수도 있고 바텀으로. 상대가 지금 마음먹고 팔 데가 바텀밖에 없다. 그럼 나도 바텀 한 번씩 뒤 봐주면 되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미드에다 전령 풀고도 타워골드 먹으면 달달하거든. 이거는 미드 몰아줄만 하지. 지금 미드 상황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야, 그냥 이거 타워까지 깨겠는데 아예? 아싸, 신궁까지 뺐다. 이러면은 라인 받아먹고. 쉔이 저런식으로 궁, 근데 뻘로 빠질때마다 결국에 탑도 이득을 계속 보고 있는거라 이거 상대팀 상황이 진짜 안좋아 보인다. 꿀열매 하나 챙겨먹고 미드라인 먹고 집가서 드락사를 사오면 될것 같네요. 이번판 근데 CS 진짜 잘 먹었다. 좀 성장 위주로 한 느낌인데, 막 킬 이런거보다는 CS 꼬박꼬박 다 챙겨먹고 돌아다닌거라 12분에 2킬밖에 안 먹었는데도 드락사르가 떠버리네. 아이고 달다. 와, 저거 타워골드 못 먹고 집 갔으면은 눈물 흘릴 뻔했네. 와, 무지 달다. 그냥 이거 한 라인 더 밀어도 되겠는데, 대포 라인이라. 대포 라인 때 밀어놔야 레넥톤이 못 움직이지. 아, 이거 레넥도 가는데? 아이고, 친구들 왜 내절해. 나이스. 집가서 집가서 템 사면 되겠다. 거의 3000원 가까이 있네. 아, 뭔가 레넥톤한테 미안하네. 아, 진짜 웃겨 죽겠다. 방금 개깔끔했죠. 진짜 리신이랑 레넥톤 억장 무너진다 아까부터. 이거 렌즈로 바꾸고 드락, 톱날, 롱소드까지. 와, 근데 템 진짜 잘 나왔다 이번 판. 3킬 먹었는데 제압킬이 800원이 걸려있어 무슨. 그리고 3킬도 나 혼자 킬 먹은 거네. 이번 판 보니까 템포가 엄청 느리다. 게임이 14분인데 4킬밖에 안 나왔어. 뭐 게임 템포가 타워 두 개 민 거 보면은 또 빠른 듯 하면서도 엄청 느리네. 다 잡자. 이거 다 잡아, 그냥. 다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비공식 화드라. 이게 탈론이거든. 어, 근데 이번판 진짜 완전 성장형 탈론인데? 왜 이렇게 잘 컸냐? 레드까지 이러면 내 건데? 근데 이거는 신짜고 때문에 게임이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미드 차이 아니야? 그니까 상대 뭐 레넥톤이 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형 내가 너무 잘 돌아다녔는데 이번 판은? 할 거 다 해주면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 카르마 잡은 거 같은데? 일로 돌아가면 잡았죠? 전설의 출현.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미드에서 게임 다 터진 거야. 근데 뭐라 할 말이 없어 정말. 그냥 상황이 딱 다 보여주잖아요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 가면은 레넥톤 깎궁, 쉔 깎궁. 아, 리신님 죽으세요. 잡아주세요 잭스님, 감사합니다. 이번 판 어시 그냥 안 만들어 버릴게요. 어시 없이 깔끔하게 게임 끝내야겠다. 이제 그냥 이쪽 바텀 쭉쭉 스플릿 하면서 미드 쪽으로 붙어서 자를 거 잘라보죠. 어차피 여기 스플릿에서는 레넥톤이나 쉔일 텐데 레넥쉔은 내가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템 이렇게 왜 가냐고요? 이거 밤에 끝자락 올리려고요. 미드 3렙차 나네. 엥? 뭔 일이야? 아, 옷이 만들었잖아 잭스님. 옷이 안 만들려 했는데. 근데 리신이 증발하는데 그냥 Q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리는데? 1111. 와, KDA 개깔끔해. GG.